아, 이 성당은 12세기 때부터 만들어지는데 프랑스의 루이 6세의 부인인 아델라이드라고 하는 왕비가 왕이 죽고 나서 이 마을에 정착해서 조용히 말년을 보내면서 미사를 드렸던 그 성당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증개축을 하게 되는데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건축이 교묘하게 혼재되어 있는 이 성당을 저와 함께 가보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성당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게 1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신 전사한 이 마을들의 장병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성당은 독특하게도 이 본당과 측량 두 개의 측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면은 본당의 그러니까 네이브 본당 네프 같은 경우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형적인 반원형의 아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측량은 고딕 건축의 특징인 그 볼트라고 하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같이 혼재해 있는 성당인데 고흐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루터교 신자였었으니까 고흐는 성당을 다닌 게 아니었지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성당 신부님이 고흐를 공동묘지에 묻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아, 그리고 특히 20세기의 마지막으로 성녀의 반열로 올라가 있는 생트 테레자 성녀의 사진과 조각상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리지유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던 성녀에 대한 성녀가 모셔져 있는 곳이고요. 이분에게 기도를 해서 기적의 은사를 체험한 분들이 갖다가 붙여놓은 감사패 편말이 보이고 있죠. 구독 구독. 와, 날씨가 좋아서 진짜 오늘 야 너무 멋있다. 저쪽으로 가면 밀바디를 나는 까마귀를 그린 곳이야. 밀바디를 나는 까마귀를 그렸던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그림 작품을 보고 있는데 아 여기는 뭐 감자를 심은 거 감자네. 자 여기가 고흐랑 동생 떼오가 같이 묻혀 있는 오베스와즈의 시립 공동묘지인데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1890년 7월 30일 날 여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날 권총으로 쏘고 그리고 집에 가서 29일 날 새벽 1시에 돌아가시는데 바로 그 다음 날 7월 달 왜냐면 날이 너무 더우니까 바로 부패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에 고흐의 동생인 떼오가 상주가 되어서 그 자기 형 친구들한테 이제 부고장을 돌렸는데 그 부고장에 보면은 7월 30일 수요일 2시 반에 에글리즈 오베어 시그와즈라고 해서 좀 전에 갔던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보고 여기에 묻힌다라고 이 부고장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문제는 신부님이 자살한 사람은 여기 묻힐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빗금을 치고 이 글을 없애고 라브 여인숙 식당 그 칸에서 미사를 드리고 이웃의 다른 마을의 인부들을 빌려서 여기에 묻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테오도르 방고와 빙성 방고가 여기 묻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두 형제는 4살 차이가 나지만 고가 여기서 죽고 나서 이 충격을 받은 테오도 벨기에로 돌아가서 6개월 뒤에 죽게 돼요. 근데 자기의 이제 이 떼오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은 평생 형밖에 몰랐으니까 형이 묻혀 있는 이곳에
그 자기 남편의 유해를 묻고 싶다라고 해서 그 요한나라고 하는 그 부인이 이 마을 시장한테 요청을 하지만 시리로부터 거부를 당해요. 그러고 나서 1914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고우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요한나가 이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이 시에서 그러면 떼오의 유해를 가지고 와서 옆에 묻어라 해가지고 허락을 해줘서 이렇게 둘이 같이 묻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묘지로 한번 들어가서 떼오와 두 우정이 깊은 형제의 사이좋은 형제의 묘를 보러 가시죠. 프랑스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랑 좀 달리 이 묘 하나를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뭐 부부 합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파미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랑 자식들이랑 같이 이 묻히는 경우가 많죠. 바로 여기가 빈센트 반 고흐가 저쪽 남부를 아를에서 많이 그렸던 해바라기를 갖다가 꽂아놨는 고흐의 무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이좋은 동생 테오도르의 무덤이 같이 있죠. 다음 장소는 이제 고흐가 살던 마지막 고흐의 방에 가서 고흐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어느 조건에서 살았는지도 보고 가보자. 아, 이거 날씨가 좋아서 이것도 이쁘게 나오겠다. 야, 드디어 여기는 이제 반 고흐가 있던 살던 그 시대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던 게 이 도미니크 샤를르 얀센 씨의 아이디어인데 지금도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곰팡이 냄새가 나요. 한 120년, 130년 전에 고흐가 살았던 방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방 안에 이쪽 벽면에는 방탄 유리로 된 벽이 하나가 있고 침대가 놓여 있었고 지금 빈 의자가 하나가 놓여 있는데 저 빈 의자에 앉아서 떼오가 자기 형의 임종을 지켜보듯이 옆 고흐의 방을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뭘 보려고 와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방에서 감동을 갖고 가슴을 채워서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빈방 그대로 두고 있는 얀센 씨의 아이디어.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은 옛날 이게 다 지금 손이 다 간 거예요. 다 리노베이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때 당시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흐가 살았던 방이고 그 옆에는 고흐의 친구이면서 네덜란드의 동양인이었던 하이쉬그라고 하는 화가가 살았던 방이 바로 이 옆에 있죠. 그리고 그 옆방에 가시면은 고흐의 일생을 그 동영상으로 짧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고흐의 천재화가, 불운한 천재화가 반 고흐가 살았던 라부연숙의 고흐의 방, 5번 방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이 5호실 반 고흐의 방 앞에서 지금까지 알고하자 프랑스의 안한기였습니다. 유명한 서예가이신 정도준 선생님의 글이 와우. 이상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묘를 보러 가시죠. 이게